약 100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은 미얀마의 폭력 사태를 피해 방글라데시의 쿡스 바자르에 피신하고 있습니다.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정착촌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. 로힝야 여성들은 IOM과 협력하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. 제 이름은 라시다예요. 저는 28살이고 바자르 통해서 왔어요. 미얀마의 폭력 사태 중 남편이 실종됐어요. 어쩌면 포로로 잡혔을 수도 있고 살해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. 남편이 실종된 후 저는 혼자서 세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어요. 오는 길에 본 마을들은 잿더미였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시체들을 보았어요. 방글라데시에 도착했을 때 안전하다고 느꼈지만 사는 것은 힘들었어요. 모든 일을 남편 없이 혼자 감당해야 해요. 요리, 청소, 애들 돌보기와 생계마저 책임져야 하죠. 친구가 IOM의 생계 지원 활동을 알려주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. 현장 보수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도로와 배수로 및 경사로 안정화 작업을 해요. 처음에는 제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. 잔디를 심는 일은 쉬웠지만 벽돌을 쌓는 일은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죠. 하지만 이제는 모든 일을 다 좋아해요. 저는 캠프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. 도로가 놓아지기 전 여기에서의 삶은 더 어려웠어요.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. 친족은 아니지만 같은 팀 남녀 동료들이 친근하게 느껴져요. 여성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. 그래서 제 딸도 커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. 지난달에 아이들에게 새 옷을 사줄 수 있었어요. 정말 기뻤죠. 이제는 아이들이 이웃한테 음식을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.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제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. 2019년 방글라데시 IOM은 라시다와 비슷한 상황의 12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60만 달러를 요청하였습니다.